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조금 뭐랄까 좀 깝깝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답답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그래디언트 디센트라는 요 알고리즘은 그냥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너무나도 그 미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라는 거를 이제 사용할 줄 알게 되면은 아, 이게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게딱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제일 중요한 그라디언트 모든 그 로스 함수의 파라메타에 관한 미분을 자동적으로 구해줘요. 사실은 자동적으로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아주 쉽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용만 해요. 그리고 그 뭐죠? 그 파이토치라는 그 프레임워크하고 텐서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텐서플로우 기준이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또 필요하면 또 우리 살펴보겠지만 텐서플로우 안에서는 그라디언트 테이프라는 요 개념이 있고 요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테이프를 써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미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정말이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괜히 걱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여기서 예제를 풀어보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에서 변수 하나 설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TF variable 0하면 0이라는 그 값을 요 X라는 변수에 넣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수식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Y는 2 곱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러한 수식을 가르쳐 주고서 여기서 그러면 그 x, y에 대한 x의 dy over dx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하는지 그 미분을 구해줘 하면은 그냥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있어요. 그 코딩 하는 게이 텐서플로우에서 이렇게 해요. with tf.gradientTape as tape. 요거는 문법이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요. with as 요런 문법 별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렇게 한줄한 다음에 수식을 쓰면요. 요 테이프라는 요런 그 말하자면 객체에다가 이그 연산식을 다 기록을 해놓고서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로 바뀔 때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를 다 기억을 해놓습니다. 알고리즘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요. tape.gradient y, x 하면 dy over dx를 구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y는 2x 더하기 3이면 x에 말하자면은 그 이거 뭐죠?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 앞에 변수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해 본 거를 보니까 여기 grad of y respect to x를 구해봤더니 값이 2가 딱 나오죠. 우리 상식대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스칼라 값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변수 하나에 말하자면 미분치를 구하는 그 수식이 동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사실은 이건 텐서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즉, 그 스칼라뿐만 아니라 벡터, 매트릭스 다 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요그 문법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번에는 X를 그 스칼라가 아니라 2x2 매트릭스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뭐 랜덤 값으로 채웠습니다. tf random dot uniform 2x2. 그런 다음에 변수로 만들고 그라디언트 테이프 안에다가 또 넣었어요. as 테이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2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기 뭐죠? 그 텐서에다가 일반 연산 있죠? 연산자. 그거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에요. 2 곱하기 x, 그러니까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여기 그 x에 무슨 값이 들어있든지 간에 엘리멘트 하나하나에다 다 2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레디언트 다시 구해봐 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x에 대한 그러니까 y에 대한 x의 그 소위 미분을 구하는 거니까 x가 4개거든요, 엘리멘트가. 그러니까 그라디언트가 당연히 4개가 구해져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 이렇게 4개 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엘리멘트 하나하나마다 2가 곱해졌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인데 이게 아무리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라도 이제 나중에 점점 우리가 그 이제 딥러닝을 배우면 이런 매트릭스 곱하기에다가 매트릭스에다 액티베이션에다 매트릭스에다 액티베이션 막 수십 수백 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사이사이에 말하자면 영향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다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또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WBX라는 변수에다가 W는 2x2짜리 랜덤 넘버, B는 2x1짜리 그냥 제로 벡터, X는 2x2짜리 그냥 그 매트릭스 랜덤 넘버, 유니폼한 그런 그 값으로 넣었고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여기서 수행한 다음에 그러면은 Y에 대한 이 W뿐만 아니라 B에 대한 말하자면 미분도 다 구해줘. 그래디언트를 구해줘 하니까 그냥 구해줘요. 이렇게. 그 대신 Y는 여기 왼쪽에 첫 번째 엘리멘트로 두 번째 가자면은 그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그 파셜 D, W 파셜 D, 그러니까 B 요런 식에 대한 요 각각에 대한 다 구해줘 했더니 결과 값으로 매트릭스 하나 나오고 벡터가 하나 나오는데 각각 알아서 정확하게 그 해당하는 그래디언트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샘플로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앞으로 그라디언트를 구할 때 걱정하지 말라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리고 그거를 직접 여기 코딩까지 직접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이 코딩의 짐심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뭐죠? 그 텐서플로우를 써가지고서 케라스를 써가지고서 그투 레이어짜리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하는 그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요. 실제로 그 케라스 안에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까지 다시 한번 코딩을 하면서 보여줘요. 이거보다 더 최적화돼서 코딩됐을 거는 같지만 이런 형태라는 거죠.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요번에 사실은 처음 봤어요. 케라스 이 속에 있는 코딩을. 그런데 아 저렇게 간단하게 되는구나라고 깜짝 놀랐는데 자 봅시다. mnist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mnist 로드 데이터 하면은 6만 개짜리 28x28 그 숫자들로 된 거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그 리쉐입하고 이렇게 타입 바꾸고 노멀라이즈 하죠. 실수로 바꾸고 255로 나눠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서 Keras Sequential이라는 그 소위 메소드를 써서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할 레이어 두 개를 박아 넣었죠. Layers Dense 말하자면 그 Fully Connected 512짜리, Fully Connected 10개짜리, 그리고 렐루 펑션을 액티베이션 써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소프트맥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을 그 말하자면은 그이 과정은 다시 한번 보면은 레이어 처음에 통과하고 두 번째 레이어 통과하고 그 예측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루 값과 아 여기에 말하자면 마우스는 안 보이겠죠 지금? 그렇지만은 대충 이렇게 할게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마우스 잘 보입니다. 마우스도 보여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로스 펑션을 구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로스 펑션까지 구하는 그 과정에 사실은 연산이에요. 매트릭스 연산, 더하기 연산, 그리고 함수 연산 그런 연산들이 주르륵 주르륵 여기까지 오는데 그것을 그라디언트 테이프에다 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가지고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 레이어 1에서 사용했던 그 파라메타들과의 그 말하자면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줘. 이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다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게 말하자면 사실 원래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구하는 건데 그게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 저희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하는 그 연산만 그냥 우리가 디파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적절한 말하자면 웨이팅을 줘서 그러니까 그 뭐죠?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이걸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두 줄로 간단하게 해결했었죠. 옵티마이저나 RMS 프롭을 쓰고 로스 펑션을 요걸 쓰고 그리고 모델 피팅을 할때 요거는 그 입력과 출력이고 에포크는 다섯 번 해라, 배치 사이즈는 128번 해라. 요렇게 하면은 피팅하면은 우리가 한번 돌려봤잖아요. 이건 다시 돌리는 건 시간 아까워서 제가 이걸 뭐 앞에 것부터 계속 말하자면은 그 실행돼야 되니까 그냥 생략하겠는데 그 아주 최근에 돌린 거예요. 사실은요. 몇분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다섯 번 정도 에포크 했는데 98.9%까지 나오거든요. 에큐러시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그 처음부터 다 다시 해봅니다. 그러니까 케라스로 우리가 그 댄스라는 말하자면은 요그 레이어를 가져다 썼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거냐라고 이 코딩을 아예 해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말하자면
확실히 이 전문가답게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거다 버리고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브 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합니다. 사실 그 코딩에 조금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오브젝트 어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법을 명확하게 몰라도 전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은 이러한 코딩이 돼 있구나. 사실 우리가 댄스를 부르면은 실제로는 그 안에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되는 그 입력과 출력과 말하자면 오퍼레이터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구나.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자, 봅시다. 텐서플로우 안에 그 클래스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이브, 여기서 나이브한 요거 이름을 굳이 댄스랑 똑같지 않게 하려고 한 거고요. 간단한 거. 원래 모든 클래스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과정을 거칩니다. 데피니션. 그리고 이걸 불렀을 때 실행될 거는 요 콜이라는 이러한 메소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문법이 그래요. 항상 요 셀프는 쓰게 되어 있고요. 인풋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액티베이션. 이거는 초기화, 이니셜라이즈가 그 뭐죠? 컨스트럭션 할때요세개 파라미터는 주도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하고 아웃풋 사이즈 주면은 이 댄스 그 말하자면 연산을 할수 있는 충분한 그 파라메타들이 주어진 거고 이거를 내부적인 그 프로퍼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elf.activation에다가 요 액티베이션 말하자면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뭘쓸 건지 전해줄 거니까 그거는 이렇게 갖고 있고요. W-shape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웨이팅 매트릭스는 입력 사이즈 곱하기 말하자면 아웃풋 사이즈 크기의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그 쉐이프를 만들어주고 그 쉐이프 모양으로 유니폼한 랜덤 넘버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트릭스인데 랜덤한 값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유니폼을 할 때는 그 최소값과 최대값을 써줄 수 있거든요. 그게 작은 값으로 하네요. 0부터 0.1까지의 아주 작은 수로 랜덤하게 이만큼 그 인풋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매트릭스를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거를 그 텐서플로우로의 변수로 만들어져요. 텐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그리고 거기다가 self.w라는 그 클래스 안에 말하자면은 그 저희 프로퍼티를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W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B도 하나 만들어요. B는 바이어스인데 아웃풋 사이즈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뉴럴 네트워크 구성상. 근데 그거는 일단은 보통 제로 값으로 그냥 채워요. 그러니까 요 아웃풋 사이즈만큼의 제로를 갖고 있는 거를 텐서로 만들어서 셀프 W와 더블 셀프 B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 댄스 연산 그 말하자면은 그 연산을 할수 있는 이런 객체를 만들고 나면 그거를 부를 때 입력만 주면은 그 입력하고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그 W하고 self.W하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텀 넣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 셀프가 또 갖고 있었던 액티베이션 초기화 시켰을 때 컨스트럭터 할때그 액티베이션 함수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결과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댄스라는 걸 만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할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 두번 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뭐죠? 댄스 한번 쓰고 댄스 두번 쓰죠. 그러니까 나이브 댄스라는 거를 불러서 지금은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원래는 좀더잘 만들어져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만든 걸로도 요 연산 두 개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2가 입력이고 아, 여기서는 참그 출력과 입력을 따로 구분 안 했는데 사실은 아마 여기서는 그걸 잘 해놨을 거예요. 원래 댄스는 들어오는 입력이 사이즈가 여기 입력으로 받으면 그걸 그냥 입력, 인풋 사이즈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건 출력 사이즈예요, 512는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좀 있네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또 웨이트라는 거는 나중에 프로퍼티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또는 활용하기 위해서 요 부르는 함수인데 여기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부르는 방법이 이렇게 불러요 그냥. 그래서 셀프 W하고 셀프 B가 뭔지를 우리가 웨이팅하고 바이어스 값이 뭔지 중간중간 볼 필요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니까 그 과정을 좀 넣은 거고요. 자, 그럼 시퀀셜은 뭐냐? 시퀀셜은 들어오는 그 댄스 레이어를 하나하나씩 쌓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정을 또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입력으로 받는 게 뭐든지 간에 그게 X로 놓고
그 X를 어디에다 집어넣냐면은, 우리가 그, 말하자면 그, 시퀀셜로 만들어 놓은 댄스 두 개죠, 아까는요. 그 예제에서는 그 레이어를 받아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여기 적용을 해요. for 루프를 통해서. 첫 번째 레이어에다가 말하자면 입력을 집어넣고 그 결과 값을 X로 받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레이어에서 또 들어오는 것도 그거를 말하자면 입력, 이전 X를 여기 집어넣어서 출력을 받고, 등등등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sequential이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sequential에서는 그첫 번째 층에서의 말하자면 웨이팅 값과 두 번째 층에서의 웨이팅 값을 말하자면 하나의 리스트로 쫙 정렬해서 볼수 있는 이런 것도 뭐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것도 요번에 좀 보면 살펴보면서 저도 예전에 몰랐던 거 하나 알았는데, 리스트 요그 대괄호하고 대괄호 닫기는 리스트거든요. 파이썬에서 쓰는 그 데이터 타입이에요. 리스트 타입. 그래서 이 리스트 타입에다 이 플러스 연산자는요, 진짜 덧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두 번째 오는 리스트, 세 번째 오는 리스트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어펜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들을, 그러니까 웨이트들을 다 하나 그 전체를 한번 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그거를 망라해서 갖고 있는 거를 여기 하나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가능한 겁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그 나이브 시퀀셜과 그리고 나이브 댄스라는 걸 만든 이유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시퀀셜, 케라스 시퀀셜에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댄스 연산자를 썼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자기가 만든 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도 된다예요, 진짜. 모델은 나이브 시퀀셜 안에다가 나이브 댄서를 넣고, 나이브 댄서 첫 번째는 입력이 28 by 28로 들어갈 거고요. 아웃풋은 512.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 그 아웃풋을 여기서는 당연히 입력으로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파라메터로 주기로 그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 거고요. 등등등 렐루와 소프트맥스는 그 뉴럴 네트워크, 여기 어디죠? 여기 텐서플레이에서 지원되는 그걸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웨이트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웨이트 하나, 바이어스 하나, 웨이트 하나, 바이어스 하나에서 이게 네 개의 말하자면 그 값이 들어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이건 직접 프린트해 봐도 되는데, 굳이 그런 건 시간 좀 아끼려고 여기서 길이만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배치 그래 제너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배치 연산도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길이가 무지하게 긴 말하자면 입력들이 있는데, 그거를 배치해서 우리가 그요그 말하자면 배치 연산자,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어서 배치 형태로 말하자면 만들어 놓으면, 그 배치 제너레이터의 next라는 메소드를 부를 때마다 128개 정도씩만 잘라서 탁탁 리턴해 줘요. 이미지하고 라벨이 항상 리턴되는데, 이 안에 전달된 원래 이미지 전체 중에서 그걸 몽땅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인덱스를 말하자면 결정해 놓고, 처음에 인덱스는 0으로 놓고요. 언제까지냐면은 이 배치 사이즈만큼의 크기만큼만 잘라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현재의 인덱스를 말하자면 바꿔놓거든요. 말하자면은 그 한번 배치 사이즈 나가고 나면은, 그러니까 더해주고 더해주고 더해줘서, 예를 들어서 128개다 이제 디폴트 값으로 준 건데, 처음에 이걸 뭐 바꿔도 되지만 128개만 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가 128로 바뀌어 있으니까 128부터 말하자면 128개 그 이후 다그 잘라서 주는, 그게 배치 제너레이트 클래스인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이런 식의 코딩만 돼도 충분하다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훈련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라디언트 테이프까지 써가지고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피팅이죠. 우리는 피트해서 그걸 몽땅 다 알아서 하는데, 이거를 그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 코딩을 해서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모델하고 이미지 배치하고 라벨 배치를 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모델은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죠? 시퀀셜, 네이브 시퀀셜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층 구조에 댄스 레이어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 전달해주고, 그라디언트 테이블 안에서 얘가 그 말하자면 미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여기에 이미지 배치, 그러니까 그 128개 정도 크기 정도의 이미지 배치를 집어넣으면 모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댄스 레이어 두 개를 통과하고서 말하자면 프레딕션 결과가 나올 거고, 그 프레딕션 결과하고 원래 알고 있는 그 오리지널 라벨 배치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는 그 굳이 파라메터를 안 썼지만
그 소위 이게 로스 함수죠. 로스 함수는 너무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두 개를 빼고 제곱을 하면 MSE 로스고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 그런 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 로그 취해서 말하자면은 그 원래 라이벌과 곱한 뭐 조금 한두 줄짜리 그냥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좀더 말하자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할땐 좋은 로스 함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서 숫자 하나로만 나와요. 숫자 하나로만. 결국엔. 근데 그 숫자도 말하자면 샘플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128개니까, 그걸 평균을 내는 거고요. 그 평균 낸게 에버리지 로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들여쓰기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이 위드의 영향을 받는 요 영향권에 있는 건요네 줄이죠. 세 줄. 요세줄 연산해서 사실은 입력은 이미지 배치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출력은 에버리지 로스인데, 이 에버리지 로스와 이 연산 안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갖고 있는 웨이트와의 그라디언트를 구하라. 그러면 구해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테이프 점 그라디언트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몽땅 다 구해요. 요 웨이트의 개수만큼만. 그러면은 그게 그라디언트 되고, 그 그라디언트를 가지고서 이 모델 웨이트를 조금씩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단순히 뭐 함수 처리했는데요. 업데이트 웨이트라고 요 밑에 나와요. 업데이트 웨이트는 단순히 그라디언트 값을 말하자면은 일정한 그 비율로 곱해서 이 모델 웨이트에서 빼줍니다. 그게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업데이트 웨이트라는 함수예요. 그라디언트 들어오고 웨이트 들어오면 여기 보면은 그뭐 집에서 이렇게 W,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합해서 써준 것뿐이고요. 지금 보면은 W에다가 원래 W 웨이트요. 거기에 assign sub이라는 거는 그 플러스 이퀄이라는 뜻, 아, assign sub은 아 마이너스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W 이퀄 W 마이너스 얼마 이거를 그 요런 연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라디언트가 요 그라디언트니까 곱하기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는 1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01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숫자만큼만 이걸 업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해주다 보면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옵티마이저라는 걸 여기 설명해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그 옵티마이저를 어디 봅시다. 옵티마이저라는 걸 써가지고 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긴 하는데요. 옵티마이저 SGD를 그냥 쓰네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를.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옵티마이저는 그 옵티마이저 중에 제일 간단한 옵티마이저인데 그냥 들어오는 값만큼만 빼주는 거예요. 그냥.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어사인 해주는 걸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작업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것들이 있죠. 뭐 아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쓰던 프롭. 그러니까 RMS 프롭이라든지 아니면 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근데 걔는 이전에 했던 그라디언트 값다 기억해놔요. 그래야지만 좀더 말하자면은 그 그라디언트 값 말하자면 추정이 좀더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뭐 exponentially weighted averaging을 쓰는 건데 그 내용은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결국엔 제일 간단한 거를 지금 여기서는 빼주는 거 매번 할 때마다 그걸 쓰겠다. 그래서 업데이트 웨이트가 사실은 여기 요런 식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팅을 한번 볼까요? 그 우리가 썼던 피팅은 알아서 다 해주지만 사실은 여기서 함수로 다시 만들어 본 거예요. 모델 들어가고 이미지 들어가고 라벨 집어넣고 에포크 횟수만큼 배치 사이즈 요렇게 새로 만든 거예요. 핏이라는 함수를. 근데 원래 거는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지 않았죠. 파라메터들이. 근데 여기 안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에포크 카운터, 즉 포루프를 돌리죠. 이 우리가 말하자면 몇번 하겠다라고 가르쳐주면 그 횟수만큼 말하면 반복할 건데 여기 할 때마다 지금 여기서 그 프린트하게 되어 있고요. 아 요거는 아 여기 밑에 한 결과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배치 제너레이터에서 배치를 말하자면 이미지 안에서 말하자면 라벨에서 한개 말하자면 그러니까 128개 뽑아내는 거죠. 요 개수만큼 요 배치 사이즈만큼 뽑아내고 그 뽑아내는 그 과정이 여기 배치 제너레이터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그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는지가 그 횟수만큼 이게 반복할 거고 그 반복할 때마다 나오는 말하자면은 그 배치 그 next라는 함수로
그 알레멘트로 그 128개 뽑아내는 거거든요. 아까 그 클래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그 이미지하고 라벨을 가지고 이원 트레이닝 스텝을 한번 하는 거죠. 그 배치 사이즈만 한 걸로 모델에 대해 우리가 결정한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지 배치와 라벨 배치 주고 그때 로스 함수가 나오는데 이 로스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결과 값을 우리가 여기 로스 하면 원 스텝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요. 그죠? 원 스텝 여기서 리턴하는 값은 에버리지 로스 값을 리턴하네요. 그러니까 걔 리턴한 값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이그 진행되는 과정을 이그 배치 사이즈가 카운트가 100번 할 때마다 말하자면은 그한 번씩 로스 값을 여기 프린트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까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그 프린트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겁니다. 이거 다시 우리가 아까 했던 케라스를 써서 했던 거를 요번엔 내가 만든 그 새로운 조금 약간 조금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 기초적인 함수로 만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해보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자, mnist 로 데이터 다시 가져오고요. 그리고 여기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여기 핏 모델 트레인 이미지 이거는 이미 아까 그 선언했기 때문에 모델 그리고 트레인 이미지 트레인 라벨은 지금 여기 한 거고요. 에포크 배치 사이즈 뭐 지금 다시 다준 건데 요 파라메터에 맞도록 준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가 지금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그 디스플레이 되는 내용은 다른데 케라스의 디폴트 값은 어쨌든 에포크 제로일 때 6.30, 2.2 점점 줄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배치 한번돌 때마다 그 소위 로스 값이 항상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배치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그 배치가 들어올 때마다 그 배치에 맞는 그라디언트로 움직이다 보면 어떨 때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면은 2.12까지 작아졌다가 2.30으로 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의 원리인데 그래서 에포크 한번 끝난 거고요. 에포크 1, 에포크 2 점점해서 점점점 작아져요. 어쨌든 그래서 0.75 제일 마지막엔 근데 그 직전에 두세 번이 더 작기도 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방법을 쓰다 보면은 그렇게 작은 그 값이 항상 제일 작은 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점점 트렌드가 같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평가도 한번 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에다가 테스트 이미지 넣어서 프레딕션 한 다음에 그 프레딕션한 값을 말하자면은 이 numpy니까 n dimensional array로만 텐서니까 이걸로 바꿔서 우리가 매니지하기 좋게 만들고 numpy로 여기 보면은 그 prediction 그 결과의 1번 축에 argmax를 한번 구해보죠. 그게 바로 라벨이니까요. 왜냐면은 10개의 값이 출력되는데 그중에 그게 softmax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확률 값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째 확률이 제일 높은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정수로. 그러면은 그 정수와 predicted 라벨과 진짜 그 라벨과 같은 거를 이렇게 더블 이퀄 하면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치즈라는 어레이에 넣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길이는 똑같은데 어떤 건 1이고 어떤 건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같으면은 true고 그러니까 틀리면은 false이기 때문에 0 또는 1 값으로 쫙 바뀌죠.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 이거를 그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보려면 평균을 내면 그냥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0과 1로 돼 있으니까 전체 개수분의 1의 개수, 1을 다 더한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민 값을 구하면 그게 말하자면 82% 나옵니다. 별로 바람직한 그런 결과는 아니죠. 아까랑 비교해서. 아까는 80, 아니 98.9%가 나왔잖아요. 원래 그 케라스에서 제공되는 요 문법 그대로 하면은. 그리고 더군다나 RMS 프롭을 썼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사이에 뭐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그 옵티마이저의 차이인데 어쨌든 얘는 다섯 번 했을 때98.9% 나왔는데 얘는 지금 80, 2% 나왔죠. 그런데 뭐 나쁘다 아니겠어요? 그저 저 정도로의 대충짱 프로그램 치고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지금 굉장히 단순화된 함수를 써가지고 케라스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쓰는데 사실 그것의 그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케라스 안에 들어가 보면 저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우리한테 그 어떤 그 감을 주니까 우리가 쓸때좀더 마음이 좀더 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그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고 그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이 썸머리는 뭐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했던 텐서 얘기, 러닝 얘기, 로스 옵티마이션 얘기인데 이거는 점점 하면서 진행하면서 해당되는 그 내용이 나올 때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